지금 프리비어슬리 온 시빌라이제이션 비욘드 어스. 대도서관 내 나라는 이쪽 브라질 남미 연합입니다. 공격력이 10% 강한 연합이죠. 여기 시타델라에다가 우리가 이 외계 행성을 발견하고서 시타델라에다가 도시를 만들었죠. 도시를 만들고선 여러가지 발전을 하다가 이쪽 산토 아드리아요 여기다가 멀티도 띄웠고요. 네, 마누엘에다가도 멀티를 같이 띄웠죠. 그러던 와중에 세계 각지에서 이 탐사를 완료해가지고 거기에서 다양한 이 이점들을 획득을 한 후 우리는 빠르게 도시를 발전시켜서 옆에 있었던 이 외계인 무리들을 이 곤충 무리들 박멸시켰죠. 박멸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옆에 찾아왔던 인도연합 이쪽을 작살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두라도까지도 멀티를 띄웠고요. 이 이스라엘은 사실 인도 땅인데 저희가 뺏었어요. 리세님 고맙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배틀 슈츠도 있어요. 멋있어요. 멋있습니다. 우리 다양한 전차들 참기병 등등등 여기서 이제 진입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 드론도 얻었죠. 이 드론은 뭐 공격 유닛이라기보다는 정찰병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해주고 있는 아주 좋은 드론입니다. 이런 식으로 부셔버릴까? 자, 이 소방대 다 뚫고. 그렇지, 강하다. 아우, 강하죠. 엄청나죠. 자, 배틀 슈트도 진격 진격해주고. 상기병은 어떻게 할까? 도망갈까, 일단? 살짝 도망가주고. 자, 이런 식으로. 아, 우리 전진전진. 우리 전투 유닛들. 거기다 이 제노군집이라는 요 유닛도 얻었죠? 요것도 한번 가볼까? 뭐. 르세님 고맙습니다. 가디언은 뭔가요? 가디언은 이제 이 포병이라고 보면 돼요. 포병. 아, 포병이라기보다는 그 기관총 사수인데 원거리 공격인데 옛날로 따지면은 궁병인데 좀 진화한 궁병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쪽에다 정찰병도 정찰해주고. 가디언. 가디언도 이쪽까지 이동시켜주고. 아무튼 도리도리토님 고맙습니다. 그렇지, 얘네 우리가 어저께 간첩 보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얘네 땅을 하나 뺏었거든요. 그리고 얘네한테 완전 그 땅을 다시 팔아버렸어. 엄청난 이득을 봤죠. 어, 뭐야, 방첩 활동을 벌이던 첩보원이 당신 요원을 한 명 살해했습니다. 대체 왜 우리 도시에 첩보 활동을 벌... 어, 우리 여기 왔던 애는 진짜 영웅급 유닛인데. 어, 정말 죄송하다고 해요. 네, 어, 우리 요원이 죽였구나. 루아나 살아있다. 루아나가 대박인데. 어우, 강하다. 우리 강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버텨. 어우, 전투기도 다 개작살 냈고. 어우, 너, 너. 안 돼. 설마 죽는 건 아니겠지? 이겨, 이겨, 이겨. 안 돼, 안 돼. 어우, 안 돼, 안 돼. 살았어. 살았어. 안 돼, 안 돼.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강해. 와, 우리 강해. 우리 엄청 강해. 원거리 유닛조차도 강해. 원거리 유닛조차도 강하죠? 빠져주고. This may be helpful. 그리고 자, 작전 성공했나? 자, 에너지 빼돌리기부터. 그 다음에 루아나도 에너지 빼돌리기. 이 간첩 스파이 활동을 보내는 거고요. 처음부터 아니라서 좀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냥 우리가 군사윤이 보내가지고 지금 이 나라를 먹으려고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녹색이 우리 편, 이 보라색이 적편. 자, 가디언 뒤로 한번 빠져주고. 아, 빠져줘야 되는데 빠질 데가 없네. 큰일이네 이게. 아, 이거 진짜. 둘러싸. 싸고. 얘는 배로 이동 어떻게 하지? 아, 얘 쟤네도 배로 이동하는구나. 보드게임 같다고 보시는 건 좀 아니고 뭐 일단 그냥 보시면 알 거예요. 네.
있죠. 아, 이렇게 슬쩍해주고. 정찰. 정찰 좋죠? 이번에는 자동. 아우, 자동 되지. 뭐? 아, 이거 뒤로 빠져야 되는데, 이거 배틀 주축가 움직이려면. 얘네 그냥 죽일까? 그렇지, 좋아. 죽인다. 가자, 우리 창기병. 고! 아, 안 죽었어? 아, 이런. 죽여. 그렇지, 좋아. 아, 여기까지 이동이 안 되네. 우리 가디언이. 아, 우리 배틀 슈츠가. 자, 이제 산토 아드리언에는 나노 목장 건설. 어, 여기는 왜 이렇게 좀 뭐가 떨어졌냐. 순양함 하나 만들어줄까? 궁금하니까. 퀘스트 나왔다. 가이아 우물에서 플러스 1 생산력, 플러스 2 에너지. 돈을 더 받을 건지, 아니면 생산력을 받을 건지. 돈도 괜찮은데, 생산. 네. 가이아 우물 만들어야겠다. 아, 에너지 지금 플러스 16이군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있어서 그래. 돈도 엄청 많아요, 우리 지금. 네, 문명 식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어, 뭐야? 세계의 당신제를 낱낱이 구할 때로군요. 어, 지금. 어허. 어, 아주 좋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 정도 뭐. 아, 죽었다. 안 돼, 안 죽었어, 안 죽었어. 강해. 안 죽었, 야,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어, 안 죽어, 안 죽는다. 안 죽어, 창기병. 살았어, 살았어. 와, 대박이야, 진짜 강해. 쩐다. 오, 한 대 더 맞으면 죽는다. 한 대 더 맞으면 죽는다. 살았어, 살았어. 뒤로 빼고. 비밀 작전 또 발각됐어. 베테랑 획득. 공격력 올리고, 예. 힐 해줄 준비. 자, 정찰. 정찰. 별거 없죠? 자, 센티널. 상류. 잡아 먹을 수 없나, 저건? 슬쩍 보고. 정찰 아무것도 없고. 네, 앞세워서 밀어버릴게요. 자, 도로 건설해. 도로 건설하고, 후대는 이쪽으로. 이쪽에 방어. 방어 준비. 시타델라에는 불가사의 하나 건설할까? 도시 방어력 플러스 30과 에너지 플러스 4. 이런 건데, 배틀슈트에서 만들자. 이걸로 밀어버린다. 아, 왜 저 길로 갔지? 나 길로 갔었어야 되는데. 자. 슬쩍 약간 앞으로. 그렇죠? 둘렀어. 둘렀어. 끝났죠? 공격. 어, 아, 이게 산맥이. 와, 이게 또 이게 문명은요. 얘네가 원래 두 칸 공격할 수 있는데 앞에 산맥이 가로막고 있어 가지고 지금 두 칸을 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앞까지 가야 돼요. 네. 도라도에는 건강을 위한 클리닉. 너희는 좀 들어가서 하고. 한 대도 안 죽었다, 결국은. 어? 이게 약탈하는 건가? 와, 약탈. 아, 정찰병이 얘네 약탈할 수도 있구나. 아, 정찰병 죽었어. 괜찮아, 정찰병이 오히려 전투기 한 발 막아줬다. 아, 이제 포대가 몇 개야 도대체. 아, 뭐야. 아, 저것도 나온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 공격 못한다. 끝이야? 이게 끝인가? 이렇게 되면 이제 큰일 나셨네. 이거 어떻게 되면 만디라가 이제 먹히게 생겼죠. 자, 이거 한 대 때리고 두 대 때리고. 근데 아, 이거 힘드네 좀. 아, 이거 좀 힘드네. 여기 얘 와야 되나? 센터널도 가고, 나도 가. 가자.
야, 이걸 어떻게 해야지 잘 했다고 소문이 날까? 네, 병력 많이 뽑았죠. 한 대 공격, 한 대 때릴까? 요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아, 이거 진짜 고민이네. 밑으로 가면 저쪽 위, 밑에서 맞을 거고. 공격해. 아니 아니야, 너는 죽여. 공격. 이게 약간 좀 가시성이 떨어져가지고. 하나 때려. 괜찮아, 때려. 이게 방어력이 왜 이렇게 세지? 너희 뒤로 살짝 빠져. 너희가 앞으로. 그죠? 정찰 상륙. 우월이 전쟁하기 좋아요? 아 그래요? 어 저기 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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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오 쟤네 죽게 생겼는데? 쟤네 조심해야 될텐데. 저 벌레는 되게 위험한 벌레예요. 들어와서 다 부실 수도 있거든요. 건물도 부시고 지금 여기 최강의 벌레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거 걸리면 위험해요. 그래서 초음파 펜스를 만들어야지 제가 못 들어오거든요. 아하, 제일 약한 애들을 먼저 공격하는구만. 어, 왜 두 대씩 들어있지? 안 죽었다. 안 죽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대박. 대박, 안 죽었어. 쟤 우왕좌왕한다. 우왕좌왕해. 야, 이쪽 시즈옴. 설마 시즈옴이랑 싸우는 거야? 야, 너네 미쳤어? 야, 왜 그래? 야, 와, 야, 진짜, 쟤네 왜 저래, 저거. 왜 우리 땅 앞에서 싸우고 난리야, 저거. 그래도 한 방에 안 죽었네? 어, 뭐야? 얘네는 에너지 좀 달았어. 어떻게 된 거지? 도망갔다. 태연구를 완료했습니다. 나이스. 레벨 9 순수에 도달했습니다. 유닛의 새 업그레이드 이용 가능. 대박. 와, 좋았어. 이 포대. 이동력 플러스 1. 공격 시 플러스 20%. 이거. 해결사. 대박이죠? 베테랑 획득했다. 이거 쓰지 말고 있다가 나중에 회복으로, 회복하고선 죽여야겠다. 그게 낫겠죠? 공격. 공격. 빨리, 함락해야 돼. 공격 획득하고, 원거리 공격. 네, 좋아. 또, 공격. 회복하고 공격할까? 네, 그냥 공격해. 공격. 좋아. 아주 좋아요. 다음 우리도 이동. 빠져주고. 아 이게 좀 가시성이 너무 떨어져. 잘 안 보여요. 전투는 순수가 좋아요? 아 그래요? 참호전이 있어서. 이번에는 뭘 만들까. 아 이것도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놨어. 써보기계, 대리의식, 모바일 LEV, 공중부양 탱크. 공중부양 탱크를 만들 수 있는데? 기존공학으로 먼저 가볼까? 과학기술 크로울러. 크로울러는 뭐지? 사기라고요? 어우 저래? 하늘을 나는 건가? 자 회복. 회복해주고. 죽었어 이제. 신기한 건 되게 많죠. 길 만들기. 길을 계속 쭉 만들어줘. 하늘을 날 수 있는다는 거겠죠? 배고프다. 밥을 안 먹었더니. 가볼까 한번?
외계인들. 외계인들을 쓸만한지 한번 해볼까요? 그렇지, 좋아. 그 병사들 공격한다. 병사 좋아. 이 병사는 제일 의미 없는 보병이거든요. 죽여, 죽여, 죽여. 죽여. 어, 뭐야, 저거. 설마. 안 돼. 어, 저거 뭐야. 어우, 저것들이 저기 나를 회복하기 잘했다. 오호! 야, 얘네 뭐냐? 이거 진짜 잡을 기세인데? 오, 얘 자꾸 우리 쪽으로 다가오잖아, 지금. 쟤 에너지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가 잡으러 갈까? 우리가 마무리 지을까? 이 에너지 얼마 안 남았는데?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어, 이거. 이거 설마. 야! 잡았다! 후! 야, 잡았다. 야, 이거. 맞다. 어, 시즌 잡았어. 어, 이거 별거 아닌데? 야, 저거 별거 아니네, 저거. 야, 대박 났어. 네. 막타 쳤죠? 킬다리 있네요. 아, 그래도 그런 거 아니고. 약탈도 있구나. 얘네가. 오! 얘네 생각보다 꽤 센데. 너희 빠져. 너희 보병 빠지고. 자, 우리 얘네로 그냥 들이밀자. 얘네는 어차피 소모하는 애들이니까. 자, 공격해! 벌레들! 그렇지, 좋아. 벌레들 좋아. 끝장을 한번 내볼까? 공격. 아, 이제 들어가면 되긴 하는데, 문제는, 들어가자마자 얘네가, 우리를 공격할 것 같다, 공격해서 이걸 다시 뺏으면 어떡하냐, 이거죠. 그래서 얘네를 먼저 죽이고 가는 게 낫지 않나? 저장도 해야 되고. 잘못하면 또 이게 다시 뺏겨서 우리 배틀슈츠가 뺏길 수가 있으니까. 저거 먹으면 건강 마이너스 20 될 듯. 아, 그래요? 가자. 회복하는 거 봐. 그래. 걔는 버리는 카드야. 미안하다, 센스가. 아하, 버리는 카드 좋아. 어쩔 수 없어. 미안하다. 와, 전투기한테 되게 강하네, 이 벌레들이. 아, 또 나왔어, 저거. 또 나왔는데. 그렇다면, 버리는 카드로 간다. 일단 이걸로. 공격. 밀어주고 벌레들로 막타. 일단은 괴뢰 정부 만들기. 아, 건강 마이너스 19 쩐다. 건강이 제일 문제구나.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애들은 창기병으로 아작내고, 여기 있는 애들은 배틀슈츠로 아작내고. 좋아요. 여기 있는 애들은, 아, 두통 걸리네. 일단 둘러싸. 둘러싸면 좀 약해지니까. 여기 있는 애들은 벌레로 좀 한번 공격해줄까? 아, 괜히 공격했나? 아, 얘네 죽이면 안 되는데. 아, 얘네 죽을까봐 겁나네. 괜히 했나? 아. 간첩 신고 왔어요? 카비탄 보호령이 수도를 잃음. 아, 우리가 이렇게 했지. 어, 산토, 어, 우리나라에 지금 간첩이 한 명 있나봐요. 괜찮아. 교육선이
교육을 할 곳. 스태트 강업. 와, 생산력 플러스 13. 쩐다. 이걸로 갈까? 아니면 문화를 좀 더 받을까? 문화. 어차피 지을 게 더 없어. 생산력은 좀 별로. 건강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데, 좀 기다리세요. 우리 돈이 많으니까 건강을 내가 살게요. 건강 돈으로 주고 삽니다. 세포 배양소, 유전자 정원. 뭐지? 왜 샀는데 왜 효과가 안 떨어지지? 이상하네. 아, 다음 턴에 올라요? 아, 다음 턴에 효과가 미비한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턴이 지나야 되는 건가요? 들어가, 들어가. 아, 인구를 넘어서면 안 올라요? 어, 안 죽었다. 아,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안 뺏겼어. 안 뺏겼어. 와, 인구 18. 진짜 엄청나다. 그리고 얘도 안 죽었어. 오, 드론들도 안 죽었어. 대박. 마무리 짓자. 약탈도 안 했죠, 일부러? 이게 다 우리 땅입니다. 대박, 대박. 자, 가서 딱 막아주고. 얘네들도 독 있는 곳에 가가지고 회복하자. 얘가 독 있는 곳이니까. 벌레들은 독 있는 곳에 가야지 회복이 되더라고요. 너희 벌레들도 독 있는 곳으로 가서 회복해야 되는데. 이 사브다는 뭐 우리가 먹은 거나 다름없고 생명의 우물이 건설돼 있네. 그 다음에 이쪽에 사이라. 사이라는 뭐 다 먹은 거나 다름없죠. 이제 끝났어요. 이제 간첩 어떻게 잡아야 돼요? 대량 분할소에서 식량 보다. 그 다음에 나노목장. 마누엘에는 건강과 관련된 거 없나? 건강과. 아, 가이아 우물은 저 지열이 있어야지만 되는 거구나. 일꾼 필요하다. 일꾼이 없네. 아, 저 지금 저게 필요한데. 일꾼. 일꾼 하나 사주자. 우리 돈도 많으니까. 200원밖에 안 하죠? 지열 개발하러. 오, 얘네들도 업그레이드 됐다. 여기. 일꾼 여기 독소 제거. 배틀슈츠. 배틀슈츠는 여기 방어. 됐어. 됐고. 여기 돌아가, 돌아가. 돌아가. 부유석도 개발해요? 네. 부유석은 도대체 어디다 쓰는 겁니까? 이따가 그거에 쓰는 건가? 그 뭐 공중부양 그거 할 때? 방첩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방첩 활동 하고 있어요. 아, 우리나라 다른 땅에도 방첩 활동을 해야 되는구나. 지금 우리 제일 큰 도시가 어디냐? 네, 산토 안드리아누에. 아, 오케이. 아, 여기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됐나? 여기 일꾼도 한 명 생겼구나, 공짜로. 일꾼 이동. 예. 여기. 아, 윤이 너무 많아. 회복. 들어가. 이거 다 먹으면 건강 때문에 내가 오히려 죽을 것 같은데. 도시에서 마이너스 10% 생산력, 마이너스 10% 과학력, 마이너스 10% 문화력, 적대적 비밀 작전에서 도시의 의무 100% 추가. 지금 건강이 너무 나빠가지고 미덕 못 찍을까? 건강과 관련된 미덕 없나요? 어, 여기 있다! 개선된 자원 이용당 플러스 1 건강. 아, 근데 이거 못 찍었어. 아니면 이거 음의 건강 수치 중 25% 미만.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건강과 관련된 것 같은데. 행복주의. 이게 하여튼 번역이 좀 이상해가지고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건강을 좋게 해주는 것 같아. 행복주의 가자. 뭐야? 지금 이거 평화를 요하는 건가? 지금 에너지 27. 그리고 자베드를 주겠다는 거예요, 자베드. 인구 5짜리 땅인데, 자베드 주는 건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저쪽에 보니까 섬에 있었거든. 귀찮아가지고, 네. 먹고 싸웁시다. 야, 뭐로 거절했어. 아, 젠장. 아, 이거 먹기 좀 귀찮은데. 자베드 저거 굉장히 먹기 귀찮은데. 다시 가서 내가 요청해야지. 잠깐만. 다시 가서 요청할게요. 자, 평화 협상. 도시. 자베드. 그 다음에 이제 난 저 밑에만 먹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뭐 돈은 26원. 뭐 이 정도면 돼. 기꺼이 받아들인대. 10톤 뒤에 죽이면 됩니다. 자베드도 들어왔고. 우리도 살짝. 저 도시 파괴시킬까? 괴뢰정보만, 일단 괴뢰정보 만들자. 아, 건강 26, 마이너스 26이야. 미치겠네. 파괴하자. 도시 파괴. 아, 파괴. 파괴해도 어차피 5톤 걸려요. 행복 찍으면 돼요? 아, 행복 찍으면 된대요. 오케이, 오케이. 행복주의, 고! 대박! 와, 개쩐다. 와, 쩐다. 마이너스 26이 그냥 7이 됐어요. 와, 진짜 좋다, 이거. 자, 여러분, 12시 되기 전에 우측 하단에 있는 추천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모바일 분들도 화면 터치하시고 우측 상단에 있는 엄지손으로 버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갑복주의네요. 행복주의. 정말 가시네요. 엄청나. 야, 됐어. 그럼 우리 사부다만 남았네? 사이라나, 아, 사이라가 여기가 저기고, 사부다는 그냥 먹으면 되는 거고. 사이라는 이제, 저기를 들어가려면, 여기 길도 있기 때문에, 그냥 밀어붙이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전진 배치 시켜놓는 거죠. 이러면 좀 이따가 우리가 선전포고하고선 깔끔하게 들어가서 다 싹 쓸어버릴 수 있는 거죠. 전진 배치. 전진 배치 이렇게. 전진 배치. 한 칸 가서 때려주고. 네. 10턴 이따 공격해야 돼요. 아, 제노군 집 도끼에 넣으면 피 달아요? 아, 그래요? 이거 피 어떻게 회복해야 돼요? 끝났죠? 끝났어요. 원거리 공격 준비. 아, 도시에 넣으면 돼요? 아, 오케이, 고마워요. 이쪽 위에 공격 준비. 여기. 저 밑에는 적으면 충분합니다. 저거 세 대면 다 끝날 걸 아마. 혹시 모르니까 여기 한 대 더. 예. 질 수가 없게 됐어, 이제. 너무 강력해, 내가. 그렇죠, 이제. 2부자리 까셔도 됩니다. 여기다가. 농장 하나? 아, 순수가 비주얼이 좀 구려요? 아, 그래요? 그런 게 있구나. 나노 목장 이런 거. 자, 지열 발전. 지열 발전기 되게 멋있다.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 비주얼은 우월이 좋아요? 아, 그래요? 꼭 한번 해봐야겠네. 좋아하는 아바타라고요, 완전? 궁금하다. 다 유닛들이 다 재밌을 것 같은데. 어, 순양함 나왔다. 아, 순양함 좋아. 어, 순양함 좋아. 어, 좋아, 좋아, 좋아. 멋있다. 순양함도 멋있는데. 어, 이게, 아, 도시에 놓으니까 회복되는구나, 군집은. 좋아하는 센 벌레인데, 센 유닛이 벌레인데 개 크다고? 크레파스 회색 같아요. 여객선 느낌이네요. 아니, 아니야, 멋있는데. 어, 다음에 순수 말고 다른 걸로 해봐야겠어요. 어. 와. 자, 순양함 들어갑니다. 비켜주세요. 야, 여기서 딱 공격 가능하겠는데? 순양하면서도? 순양이라 무리해서 수영 잘하나 보네요. 어, 좋은 드립이네요.
중국에서 통할 중국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했겠죠? 글로벌하게 나가야 되니까 또 우리 이거 우리 여기 지금 갈 수 있는 건가? 이 비누무 반우무사랑 지금 거래하고 있는 건 맞아? 어디 보자. 여기 구경 좀 하고. 공격 가능합니까 이거? 아하 이거 한 칸 옆으로 가가지고 공격을 싹 해버리면 되는구만. 공격력도 괜찮나 이거? 여기 딱 기다리고 있죠. 정선해 좀. 그래요. 이 빨간색은 뭐지? 독이 있다는 건가? 두라두랑. 라도 하고 있고 바르카 요새 자 여러분들 우측 안에 있는 추천 버튼 12시 되기 전에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시가 되면 모든 게 리셋되죠. 자 한번 눌러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부양성 먹자. 네. 너희도 이거 공중 부양 탱크는 아직 좀 더 남았어요. 한 턴 뒤에 또 모른 거 해야 돼. 좀 기다려야 됩니다. 이제는 이제 어떤 유닛들이 있는지 한번 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미래 버전이죠. 턴이 좀 빨리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지도를 보면 우리가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해요. 나이스. 가정공화. 외계인 주둔지 발견. 아 이쪽? 아 이런 거 보니까. 어 이거 그냥 들어가 주는데? 들어가도 되나? 아. 어디 있었어? 이미 난 폐왕이야. 완료됐고 이거 공중부양 탱크가 이거거든요. 17턴이 있어야 되네. 아 이거 어떡하냐. 이거 하자. 파놉티콘 모든 군사 유닛에 시야가 플러스 1 추가됩니다. 이거 시야 진짜 쩔거든요. 크로울러도 23턴 걸리네. 순수 찍으면 뭐가 좋나요? 글쎄 순수는 뭐가 좋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뭐 각자 찍으면. 네 순수 엔딩이 진 엔딩이에요. 하긴 이 처음에 오프닝이 지구인들을 이제 데려갈 그런 혹성을 발견하는 게 목표였는데 그래가지고 발견한 다음에 이제 지구에 있는 가족들을 데리고 오는 게 이제 순수 엔딩이라고 하더라고요. 다음에 조화 한번 해보자고. 조화 조화도 괜찮겠다. 그 이 외계인들이랑 섞여가지고 이것저것 하는 거. 왜요? 이 교육은 어디랑 할까? 반응무사 너무 멀어. 신속고용구사 수라도 아니구나. 여기 수도 아니었구나. 방어경계선 여기 나중에 오우가 싸워.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놈들 봐라 이놈들 봐라. 여기다 방어경계선을 만들겠습니다. 도시방어력 10 도시체력 40. 이놈들 뭐야 이거? 이거 뭔가 엄청난 것들로 지금 켄타우로스? 뭐지 이거?